자, 177쪽에 요 조종사입니다. 조종사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자꾸 구문에도 정리하고 이론에도 정리하고. 조종사는 일단 조종사의 특징. 지금 너무 나가면 또 버거우니까. 일단 오늘 조종사는 여기서 특징 좀 조금 보고 조금만 할게요. 자, 조종사 특징이 뭐죠? 빨리 말해. 이 조자가 뭐야? 동사 도와주는 거잖아. 그제 조종사 특징 말이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뭡니까? 조종사는 뒤에 뭐 쓴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동사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동사는 반드시 조동사 뒤에 특징. 저런 것만 풀어도 거의 웬만큼 맞춰요. 두 번째. 조동사하고 조동사는 나란히 못 쓴다. 챙기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조동사는 S나 ES, 조동사 ED가 없다. Can, 즉, will, 즉 이런 거 없다고요. Will, 즉, can, 즉 이런 거 없어요. 됐죠? 주어가 삼신 단서라고 S 붙이고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야. 다음에 네 번째.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 동사 원형이 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not이 들어간다. not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조동사 뒤에 not을 써요. 조동사 뒤에 not을 씁니다. 자, 뒤에 할 거 몇 개 있어요. ought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ought가 뭐야? should. 자, 얘는 should랑 똑같은 거예요. 자, not이 어디 들어가요? should not입니다. 그런데 얘는 여기에 not이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할까? 얘는 요 뜻이 뭐야? used to. 뭐뭐? 학원에 썼다죠. 난 어디다 붙여요? 여기 봐봐봐. 요거 조심해봐. 여기 투부 정사가 이렇게 보이지? 여기 투부 정사가 이렇게 보이지? 요 두 개는 어투도 그렇고 유스터도 그렇고 요 투가 들어간 조동사잖아. 이쪽 얘기지? 투가 들어간 조동사는 낫의 위치가 투 앞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안 까먹을 수 있어. 투부 정사 앞에, 투부 정사 앞에. 내 건가 봐요. 내버 두세요. 이해 가고 있지? 요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콜? 요거 좀 잘 챙겨. 요거 주의할 거. 그러면 다섯 번째. 자,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조동사의 과거의 뭐라고?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 말 뜻이 뭐예요? 과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과거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첫째, 존칭의 표현. 뭔 말이야? Can I가 아니고 Could I, Will you가 아니고 Would you please. 되셨죠? 두 번째, 가정법. 가정법에서 우, 슈, 쿠, 마 이런 거 쓰이죠?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이거 뭐야? 현재죠? 가정법 과거에 쓰인 우, 슈, 쿠, 마는 모양은 과거지만 현재 이야기잖아. 모양은 과거지만 현재 아니까 과거가 아니란 얘기야. 됐지? 요거 다음 챕터가 뭔 줄 알아요? 가정법이에요. 조동사하고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순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잘 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조동사 뒤에 뭐를 쓰게 되면 have, pp를 쓰게 되면 이건 별표 자다가도 벌떡벌떡이야.
자다가도 벌떡벌떡이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이에요. 100% 무슨 것? 과거. 100% 내가 있잖아. 바다 이야기 아니고 과거 이야기. 절대 잊지 마세요. 조동사 뒤에 해부피필 쓰게 되면 이거는 100% 과거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됐죠? 그다음에 이쪽에 지우고 조동사의 넘버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should입니다. 조동사에서 딱 한 문제 내라 그러면 무조건 should예요. 이해 갔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연관된 거야. 일곱 번째.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과거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시점이 뭐가 되냐면 여기다 요걸 갖다 놓고 조동사 역바꾸기 시험이네요.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조동사 have pp 나오면 뭐라고요? 반드시 조동사를 역바꾸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뭔 뜻이냐? 무슨 말이냐? 뭐 얘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have pp 안 해도 그럴 수가 있는데 특히 have pp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많이 내. 자, 물어볼게. 이거 뭔 뜻이에요? He must be rich. Cannot be rich.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왔죠? 위에 그 뜻이 뭐예요? He must be rich 그러면.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죠. 밑에 거는요? 부자일 리가 없다지. 그럼 어떻게 시험 낸다고? 머스트하고 캔나스를 엿받고 시험 낸다. 문맥상 머스트 써야 돼. 문맥상 헬프 써야 돼. 자, 여기다가 여기 머스트면 헬프빈 쓰면 뭐 뜻이야? 빨리 말해. 시작. 머스트 헬프빈 해봐야. 부자 엿썼음에 틀림없다고. 부자 이 엿쓸 리가 없다지. 특히 어떨 때 이거보다는 have pp를 써놓은 상태에서 시제까지 맞춰놓고 이때 이 must하고 cannot을 바꾸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그 얘기야. 내 말은 주로 이해 갔지? 조동사 역바꾸기 문제는 만만치. 왜? 겉보기에 틀린 게 없어. 겉보기에 틀린 게 없으니까 어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까지 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자, 봐봐. 야, forget, remember, regret 뭐야? 해석까지 가야 되는 문제지. 얘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구조만 봐도 풀 수 있겠지만 해석까지 가는 거. 자, 내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문제 풀이할 때. 자, 문제 풀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야. 머릿속에 쳐박아봐. 슬슬 혹시라도 뭐 문제 푼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문제 푸지 말라고 또 계속 또 구축 또 말할 듯고 풀어요 또. 자, 좋아. 그러면 문제 풀이는 순서가 이거야. 구해표야. 구조, 해석, 표현. 구조, 해석, 표현. 나 굳이 얘기할게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7대 2대 1이야. 뭐야? 70%는 구조로 해결. 20%는 해석까지 가야 되는 문제. 마지막은 표현. 아느냐? 야, look forward to. ing. 원형 아니지? 왜? 표현이라고. 위에 가서 구, 해, 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석을 넘기면 안 돼요. 문법 문제는. 아셨죠? 구, 해, 표. 구해라. 재밌어요? 나머지 있어요? 이해가셨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오, 존나 많은 것 같아, 그지?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리드하고, 대야. 뭐야? 리드하고, 대야는 뭐야? 조동사도 되고, 일반 동사도 됩니다. 당연히 조동사는 뒤에는 원형이 올 거고, 일반 동사일 때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조동사의 특징 가지고 푸는 겁니다. 무슨 문일 때는 헛소리 떠들지 마.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알았죠? 일단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동사에 대해서 다 했고요. 또 하나 더. 아홉 번째. 오, 존나 많아. 모조 추. 의미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모든 조동사에는 추측의 뜻이 있어요. 단,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가장 센 게 뭐예요? 머스트죠. 뭐. 가장 센 게 머스트예요. 머머임에 틀림없다니까. 됐죠? 가장 약한 게 뭘까요? 마이트예요. 마이트. 레이보다 더 약한 마이트.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조동사에는 뭐라고? 주축의 뜻이 있다. 하느냐 뭐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슈드에도 주축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무슨 말 하는 건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171번 해보세요. 177쪽에 1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진도를 또 너무 많이 빼버리면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복습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동사 어딨습니까? suggest죠. 자, 진도를 좀 더 안 나간다는 전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uggest가 나오면 이 새끼 오래전에 이거 볼까요? 문포. 이거 문법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문법 포인트야. 문포와 이봐. 문포자 아니야 이거. 문법 포인트야. 알았어? suggest의 문법 포인트 뭐야 첫째? 야 뭐야? 1번. 이러면 되겠어? 저 뭐야? 뭔 소리야? 투. 아이 성놈의 새끼들. 정찰이야! 그거 맞아요? 그가 나에게 그 계획을 제안했다. 몇 등식이야 이거? 사형식이잖아. 서제트 뭐야? 절삼동사냐. 무조건 여기 뭐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지금 explain, announce, introduce, suggest, confess. 나 누구랑 그랬어? 누구한테 가르쳐니 도대체? 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도대체? 정철이야. 반드시 애기 앞에 투 써야 된다고. say, 사명식 동사냐. said me. 얘가 그가 나에게 그 계획을 말했다. 안 된다고 반대 투 들어가야 되잖아. 이해가 썩시험 무지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다음 두 번째 뭐야? ING. 어? enjoy. 됐어요? suggest ING. 다음에 세 번째 뭐야? should or not. suggest가 시험 내게 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왜? 대절 나왔을 때 슈드 뭐냐? 쓸까 말까?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제안하다의 뜻일 때는 쓰겠지만 뭐가 나타나다, 의미하다, 암시하다의 뜻일 때는 쓰면은 아니 아니 아니돼요. 빨리 확인하세요. 오늘 여기 1번 설마 여기만 하겠습니다. 딱 봐봐 뭐 보여 우리 이거 지금? 메이비 보이지? 야 여기 메이비 찍어놓으면 이제 써져 있던 슈드 또 지랄 나는 거야. 그냥 지랄 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시험 나왔었거든요. 봐봐봐. 이게 만약에 슈드로 바꾼다면 이게 뭐가 돼? 제한하다의 뜻이 되고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됐어? 근데 주어가 뭐예요? 최근에 연구조사지. 연구조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벌써 딱 봐도 아니야 벌써. 그치? 그럼 최근에 연구조사를 뭐라고? 대비할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뭐가? Perceived age가 뭐야? 인지 나이가. 체감 나이겠죠? 인지되는 나이는 체감 나이는 아마도 뭐라고 시작? 모아 동그라미. 자 모아가 나왔으니까 자기에 뭐가 보여야 돼? 댐이 보여야지요. 그럼 잡아 비교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몇 개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두 개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럼 두 개 찾아. 오늘 더 안 나가고 이렇게 볼게요.
비겁금은 무조건 독해지문 속에 나는 주제입니다. A 뭐야? Passive to age. B 뭐야? Actual age. 실제 나이와 체감 나이죠. 그게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 passive라든가 actual 자료 같은 데 빈칸 문제로 잘 냅니다, 얘가. 됐지? 자, 비교급이 나오면 뭐라고 잘 봐봐. 비교급이 나오면 무슨 문이라고? 주제문이야. 그러면 비교는 A, B가 두 개가 맞짱 뜬 거지. 그럼 독해적 관점에서는 뭐야? 빨리 말해. 맞짱 떠서 누가 이겼냐가 이긴 새끼가 주제에 지당해. 말도 이해가고 있지? 그럼 positive 대 A가 더 중요한 포인트 주고 있어. 왜? 뭐 나와 있잖아. 봐. 더 믿을만한 토네트 뭐야? 기침이라는 거지. 뭐해? 마케팅 성공해. 그럼 봐봐.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실제 나이에 기준 맞춰서 마케팅 광고해야 돼? 아니면 인지나이 해야 돼? 인지나이가 더 중요하다. 마케팅에서 그게 주제겠지요. 잡아내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 마켓 별표 어깨. 그 다음에 요 새끼도 외우셔야 돼. 그레이 마켓. 요거 외워.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형. 이거 차이가 뭐예요? 화이트 헤어하고 그레이 헤어. 이게 사용하고 다르죠. 우리는 흰머리가 쉽게 찌끗하다. 그럼 뭔 뜻이요? 머리가 늙어, 사람이 나이 먹었다는 거 의미하는 거지? 걔는 아니야. 화이트 헤어는 그냥 하얀 머리야. 20대, 10대들도 하얀 머리 많아. 백발 많고 생겨네. 걔네가 우리 생각하는 흰머리는 그레이 헤어. 그래서 그레이 뭔 뜻일까요? 그레이. 에이징, 노령화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레이마켓 무슨 시장이야? 노인 시장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독해에서도. 이런 주제는 최근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갔지? 야, 그레이, 그죠? 야, 블랙마켓은 뭐야? 암시장이에요. 장기 팔고, 눈 팔고, 장기 팔고, 눈 팔고 그런 거예요. 자, 필요한 사람 오세요. 제가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 이해 가셨죠? 뭐 하는 건지? 자, 챙겨주시기 바라고. 뭐 하든 챙겨주시고, 요 메일 조심합시다. 서제스 나왔다고 무조건 그러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됩니다. 다음에, 4번 하겠습니다. 4번 질문이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일단 봅시다. 엄청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4번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일단. 이 글에. 그러니까 모든, 봐봐, 이 구문 독해 하는 사람도 잘 들어, 인간도. 이 구문 독해 하면서 모든 문장이 다 주제를 찾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구조에 중점 둔 거는 그냥 구조로만 끝내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그래도 반 이상은 60%는 뭐라고 구조와 연관된 것들이 많으니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읽고 생각하셔야 돼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reading에서 끝나면 안 되고, read and think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늡니다. 이해가고 있지? 그냥 막연하게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냥 그게 이렇게 꼬 이게 되는 거야. 똑딱이 되는 거야. 똑딱이 되는 거야. 똑딱이. 이해갔지? 자, 바뀌어 봅시다. In traditional society는 전통사회에서는 즉 옛날에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과거지. 그럼 조동사들의 have to be 왜 나오는지 눈치채셔야 돼. 그럼 이거 만약에 뭐하면 may be 그러면 그걸 잡아내기 쉽지 않아. 배웠잖아. 분명히 내가 조동사 뒤에 have to be는 과거 이야기라고. 그런데 못 잡아냈죠.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고 있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딱 이거야. 자, 여러분 마찬가지야. 그러 있는데 뭐?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와 있으면 have to 나와 있어요.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뭐 찾으러 가야 돼. 이게 왜 과거구나. 왜 과거처럼 쓰여있는지 찾아가야 돼. 자, 시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시점, 부사고. 그래, 맨날 알면 뭐 하냐고. 쉽지 않아, 그런데. 봐봐. 여기 intrusion society가 과거라는 생각이, 야, 옛날에는 그거보다 조금 어렵잖아요? 시점, 부사고 파악하기. 이해갔지?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자, 높은 스테이터스 뭐야? 지위가, 시작. 레이햄은 매우 어려웠다. 뭐라고? 얻기가. 됐죠? 하드 동그라미 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트의 동남치가 별표 어깨봐라. 저 이트가 가르친 게 뭡니까? 하이 스테이터스입니다. 물어볼게요. 이거 가주어의 이트 아니에요. 가주어의 이트 아닙니다. 내가 좀 이따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야. 이트 별표 어깨야. 이거 가주어 이트 아니야. 왜 내가 강조하지 좀 이따 나와. 자, 그것은 또한 뭐라고? 어려웠다. 뭐라고? 잃어버리기도 어려웠다. 뭔 소리야? 높은 지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야. 뭐야? 지위의 상하 이동이 거의 없다. 그게 중요해요. 맞,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 어콰이어 또는 루즈에도 상당히 밑줄 보나도 괜찮은 문제가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는 가셨죠? 자, 그건 됐고 이해 갔죠? 자, 여기 봅시다. 나는 형용사 일단 잠깐 할게. 나는 형용사 뭐가 있어 이거? 4 플러스 1입니다. 오늘 요거 하겠습니다. 4 플러스 1이야. 난이가 뭐야? 어렵고 쉽고 뭐야? 쉽다고 뭐 있어? 이지 그 다음에 하드 그 다음에 디피컬트 존나게 어려워서 불가능하대 그 다음에 데인저러스까지 4 플러스 1입니다. 요 다섯 개만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더, 절대 더 밖에서 안 내. 이 새끼들의 특징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디저 형용사 플러스 포 플러스 주체 그 다음에 여기에 투부 정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포 플러스 주체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표시할 때는 가주 의미상의 주어 표시하는 거고요. 요 새끼가 뭡니까? 이게 가주어. 요 새끼는 진정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 형용사. 난 이 형용사. 됐어요? 자, 그럼 시작! 기본으로 갈게요. 자,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해봐. 하드로 갑시다. 시작. It. Is. Hard. 누가? Coming. For. Time. To. Solve the problem. 자, 우리 오늘 준동사 할 때 배웠던 거랑 비슷합니다. 됐죠? 시작. 뭐 썼어요? It. 그 다음에 여기 뭐 썼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for, 탑, 의미상의 주어 표시. 됐어요? 자, 이거 for, 탑 없을 뜻이 뭐야?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워야지. 누가? Everybody. 누구나 다 어렵다. 자, 그 다음 것이다. 탑이 그 문제를 풀기는 좀 버거울 거예요.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콜! 그런데 요 새끼지 절대 있지만 어디에서 투부정사 투부정사 어디에 있던 뒤에 있던 이 새끼의 뭐가 목조가 뿅 일로 나갈 수 있다고 이해가고 있어? 그럼 시작 써 시작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까지 더 프라브러 is hard for time to solve 까지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거 배웠지 여기에 목적을 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배웠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나간 거야 여기까지 콘 자 그 문제는 어려워요 탐이 풀기에는 이러시, 여기 목적을 또 쓰면 되는데 안 돼 왜 나갔기 때문에 자, 가끔은 어떻게 시험 내냐면, 요 하드 자리에다가 얘도 내요. 터프. 터프는 뭐야? 어려운 애들이 있거든요. 가끔은 터프 가지고도 냅니다. 터프하게 냅니다. 아주. 반응도 없고.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해 갔지?
여기까지 갔어요? 쳤다 그럼. 거기 뭐가 보여? 하드가 보이지? 요 자리에 메이 해브 비니 온 것 뿐이야. 시작. 원래 문장 써. It may have been extremely 또 하드급인 부사일 뿐이지. 그 새끼 좀 뺍시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 It may have been hard to acquire high status지. 알아들었어? 그 상태에서 high status가 뭐라고 앞으로 나간 겁니다. 이 자리에 여기가 있었던 거야. 여기가 acquire고. 여기까지 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acquire가 타동사인데 뒤에 뭐라고? 뭐가 없어. 목조가 빠져있지. 그걸 일단 챙겨. 그런데 봐봐봐. 여기 봐. 야, 이 새끼 뭐냐? 야, 이 새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인간 잘 봐! 이 새끼 뭐야 이거? 가주어야. 여기 진주어 나오고 여기 목조가 있어야 돼. 가주어야? 그런데 풍선서 나오고 여기 목조가 있어야 돼. 타동사인데 목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봐봐봐. 어디서 빼버리면 컨퍼런스 빼버리면 it is, it was hard to 유주지. 어? 야 유주가 타동사 뒤에 뭐가 없어? 목조가 없는데? 뭐야 이거 왜 없어? 봐봐 이거 틀린 거잖아 이거. 야 it is hard for him to sell. 이거 틀린 거야. 왜? 목조가 빠졌잖아. 가주어인데. 아니야 it 뭐야. 가주어가 아니고 앞에 high status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루즈에 있던 게 나간 거예요. 이 it는 대명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트가 이트하고 이트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됐어? 만약에 이거를 유주 뒤에 뭘 쓰게 되면 이트를 쓰면 될까 안 될까? 돼. 그러면 그건 뭘로 본 거야? 가주어로 본 거고 이 이트가 스테이터스를 받았다고 보는 거야.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쓰면 어색하니까 어떻게 써? 만약에 이트를 가주어로 봤다 그러면 유주 뒤에 뭐라고? 하이 스테이터스를 그냥 그대로 써줄 거라고. 아 생각해봐.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 더프라고는 뭘로 바꿨다 생각해봐. 그거 it라고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존나 어색하잖아. It is hard for him to solve it. 이거 it 뭐. 그러니까 여기는 대명사를 안 바꿔 써주는 거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무슨 말 이해 갔어?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high status 있으니까 그 it를 뭐라고 대명사를 받았다고 보는 거고 유지의 목적을 안 썼다는 얘기는 이게 가져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만약에 뭔 말로 가주어로만 본 사람들은 유주어로 말하고 이트가 없다고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뭘 본 거고 가주어로 본 거고 없으면 대명사를 받은 걸로 보는 거야. 이거 이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만만치 않은 문장입니다. 별표예요. 이렇게 시험 내면 아주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납니다. 한두 문제는 반드시 이런 문제 수준까지가 있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대명사인지 아닌지 이거 뭐라고 빨리 말해. 여기 이렇게 썼다 생각해. 그냥 여기 이트야. 자, 말. 이 새끼 뭐야, 이거? 가주어. 이거는 대명사. 이 문장 앞에 뭔가가 있었겠지. 그거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쓰면 되게 어색하지.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한 문장이야. 이트가 뭔데?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때는 더 프라브럼 또는 더 뭐 퀴즈 이런 걸 더 줄 수밖에 없겠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 나갔다고 보는 거란 말이야. 머리는 이해 갔어? 별표입니다. 하나만 더 갑시다. 6번까지. 그 페이지에서. 6번도 좋은 문제예요. 좋은 지문입니다. 자, 여기 since의 동그라미 쳐봐요. 이때 since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래로 하면 때문에지. 이거 때문에야 이래로야. 때문에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전체 시작은 뭐야? 이거 과거 이야기지. 그러니까 cannot have pp 됐지요. 자 cannot 동그라미 쳐. 여기 시작 뭘 할 수 있다고? cannot 하고 must를 연박과 시험 낼 수 있다 얘기. 이 자리 이렇게 된다. 이해 갔지? 해석해 봅시다. 시작. 레이디 윈필드의
absence가 뭐야? 부재, 없음은 enemy cannot have been protracted가 뭐야? 질질 끄는, 오래 끄는, protracted가 뭐뭐를 질질 끌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오래 끌려진, 뭐라고? 그 부재가 오래 끌어졌던 게 무슨 말이야? 그 부재 기간이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의 부재 기간이 그렇게 길었을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갔어? 그냥 롱 보면 되게 좋아. 그냥 그러면 되게 편할걸. 질질 끌어졌다는 얘기는 그 부재 기간이 그렇게 길었을 리가 없어. 왜? 그 여자가 뭐라고? 받았지 뭐라고? 새로운 뉴 해피 뉴 이어 그지? 새해 선물을 언제? 1532년과 1533년 2월에 받았다는 얘기는 1년 단위로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편 선물을 받은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없었다는 것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부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죠. 됐어요?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 좀 잡으시고 여기에 캔나시냐 머스트냐 뭐 슈드냐 이런 거 가지고 의미적으로 장난치는 문제가 나와. 일단은 해부비는 뭐니까? 시계는 과거로 맞춰놓고 나서 조동사를 장난친다. 그 얘기예요. 되셨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오늘 좀 일찍 끝낼 거고, 두 번째 이제 조동사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또 이제 가정법. 가정법하고 조동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비교급 넘어가게 돼요. 자, 진도가 좀 빠르긴 한데, 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 문제 있는 거 있죠? 문제 있는 건 지금은 좀 풀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안 했던 예문들 위주로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시간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년에 풀어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일단은 정확한 해석과 구조 연습이 두 해입니다. 구조와 해석. 구조와 해석에 초점 맞추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